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고 있는 저희 집에 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집에서 완전히 나갔어요. 원래 올 연말까지 있기로 했었는데 좀 빨리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의 방을 제가 에어비앤비 손님을 받기 위해서 예쁘게 꾸며봤어요. 저희 집은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은 모두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에어비앤비로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에어비앤비 손님은 어떤 방을 좋아하는지 그 여학생의 감수성에 맞는 예쁜 컬러와 컨셉으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보여드릴게요. 이 방은 굉장히 여학생이 혼자 쓰기에는 큰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 두 명을 하면 더 좋은데, 저는 그냥 있는 침대를 활용하고 또 두 명까지 밖에는 너무 이제 비지하니까 저는 이제 여학생 한 명 정도 받으려고 딸이 쓰던 더블 사이즈 침대를 그냥 썼습니다. 이 방을 꾸미는데 제가 딱 특별히 구매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도 딸이 쓰던 거고, 그냥 저렇게 서랍장도 옆에 사이드 테이블도 그냥 스타일은 원래는 세트로 맞춰야 되는데 그냥 컬러만 제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중고로 구매했어요. 15불에. 근데 저 크림트 유명한 그림이고 여학생 방에 놓기에 분위기가 좋아서 저 그림에 맞춰서 제가 침구 세트도 이렇게 같은 노란색 계열로 맞췄습니다. 이 침대 시트는 우리 아들이 몇 번 안 쓴 건데 제가 그냥 재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살 수가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서. 사이드 테이블은 아이케아 제품인데 여기 골드색으로 된 이 베이스가 이 그림과 잘 어울리게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노란색 박스는 럭시땅에서 화장품 사고 비어있는 박스가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킵했는데, 노란색으로 컬러 매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스토리지로 쓰라고 저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침대 앞에 있는 이거 벤치는 진짜 오래된 건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약간 할머니 거좀 옛날 앤틱 스타일이라서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하얀색 양털 같은 걸로, 가짜 양털로 이렇게 살짝 덮었습니다. 이 책상도 우리 딸이 쓰던 건데 그냥 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 책상은 진짜 아이케아 거 엄청 한 10년? 10년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니까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도 아이케아 건데 제가 중고로 샀어요. 여학생이 쓸 거니까 이렇게
화장할 때 쓰라고 거울을 책상에다 올려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메이크업, 담을 수 있는 메이크업 케이스. 여학생들은 옷이 많으니까 제가 좀 큰 옷장을 이것도 역시 중고로 구매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아는 언니가 그려준 건데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TV는 제가 안 쓰는 거라서 이 방에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영화 보기도 좋고 에어비앤비 방에 TV가 있으면은 좀 밸류가 있어 보여서 한 32인치, 36인치 정도 되는 TV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케이블을 설치할 겁니다. 이 꽃은 어저께 코스트코 갔다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테이블은 사이드 테이블인데 제가 안 쓰는 거라서 저렇게 꽃을 올려놓으려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요 의자는 그냥 엑스트라로 이 빈 공간을 제가 그냥 좀 허전해서 빈 공간을 이렇게 이용했고요. 시트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방석을 우리 딸의 옷으로, 우리 딸이 입던 옷으로 티셔츠로 제가 이렇게 방석 커버를 노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귀엽죠? 에어비앤비 할 때 꼭 저만의 이제 팁인데 방에다가 이렇게 꼭 냉장고를 넣어줘요. 이렇게 조그만 미니 냉장고를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이 냉장고가 있는 거를 방사진을 찍으면 한층 업그레이드 돼 보이고 또 이제 에어비앤비 온 손님들도 자기 음식을 따로 자기 냉장고에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이제 옷장인데 거울로도 쓰고 이렇게 열면 옷장입니다. 옷장을 우리 딸이 옷이 많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행거를 달았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청소기, 작은 청소기를 꼭 방에다 비치해놔요. 그러면은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빨래바구니도 하나 이렇게 방에다 넣어줍니다. 날씨가 흐려서 좀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데 굉장히 예뻐요. 밝고 어느 학생이든 들어오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카펫은 안 쓰는 거를 제가 이 방이 너무 넓으니까 창고에서 어저께 찾아가지고 이렇게 깔았더니 분위기가 더 따뜻해 보이고 아늑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좀 정말 약간 오픈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방을 정성껏 예쁘게 꾸며야지 정말 선택당할 찬스가 많은 것 같아요. 여학생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죠?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는 진짜 로케이션이 좀 좋은 곳에 있으면은 아마 한 70불, 60불, 캐나다 달러로 60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저희 집은 전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을 한 50불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50불이면 한 달이면 535, 1500불. 방 하나에 1500불이면은 놀고 있는 방을 너무너무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큰 인컴입니다. 1500불이면. 지금 저 옆방에 와 있는 아가씨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고 왔는데 집이 편하고 좋으니까 딴 데로 이사가 안 가고 계속 연장을 해서 지금 한 달째 있어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사진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몰라서 일주일 정도만 딱 부킹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집이 편하고 또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면 연장해서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편하고 또 서로 이제 또 가까워지고 하니까 방 좀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만 잘 해주면 비어있는 방을 이용해서 같이 살면서도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지금 제 방 말고 방이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제가 딸의 방까지 에어비앤비로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 두 개는 한 달에 1000불 정도 해서 2000불 되고요. 이 방은 한 1500불 정도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3500불이죠. 그럼 뭐 한 달 내내 방이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500에서 3000불 정도는 인컴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집을 에어비앤비로 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 그냥 있어야 되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도 집에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방을 한번 에어비앤비로 해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렇게 생각만큼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떠나고 나면은 빈 방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이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이.